김효준 배병호 선수가 참으로 선택됐습니다. 안드로메다 선수도 좋고 조세혁도 잡아 좋고 이제 그것들 또 한번 선보여 할 때입니다. 배병호 선수는 네, 배병호 선수 상대전적 기분 좋죠. 맵데이터 기분 좋죠. 모든 게 좋습니다. 이번 조세혁 선수만 이기게 되면 좋은 건데 최근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 프로리그 3라운드에서 한번 나와서 한번 졌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분위기 잡아줘야겠죠, 배병호?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배병호 선수 좋긴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완전 필리스처럼 조세혁은 너무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조세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9승 1패예요. 저그전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박찬수를 잡았거든요. 박찬수 선수 잡았지만 도적 선수 기세에 떠올립니다. 그 기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않을 배병호 선수까지 지켜보시죠. 안드로메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K팀 레지겐스의 차봉입니다. 배병호 선수 좌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5시 지역에서 경기를 준비를 합니다. 이어지는 세로 방향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상대편의 차봉과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자, 일단은 뭐 상대의 전적과 전체적인 그 안드로메다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고 배병호 선수의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과연 또 정말 배병호 선수의 끝내주는 쇼타임이 나올지 네. 인상적인 인형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우리 빨간 멍, 붉은 멍키. 네. 자, 상당히 옷을 빨리 갈아입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 혹자는 저기 양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아까 뭐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이게 붉은색으로 변한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리고 둘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이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고요. 네. 네, 두 명의 벙키가 좀 공존하고 있어요. 저희가 소위말은 낚였네요. 네. 저는 그래도 이 하얀색 벙키가 좋아요. 네. 하도 오래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네. 저번에 평소에도 안 벗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벙키에 푹 빠져 지내신다고 하는데요. 자, 도재욱 선수, 배병호 선수, 이제 스포 1대1 맞춘 다음에 이제 뭐 준비를 합니다. 일단 쇼군 혼자라서 외로워 보이거든요, 지금은요. 네. 네, 그렇죠. 춤도 잘 춰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SK텔레콤 팀원이 경기 전에 하는 것을 또 이게 좀 장난도 좀 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배병호 선수는 예, 상당히 좀 무난하게 요즘 대세가 초반에는 일단 스프링풀 직구 멀티잖아요. 예, 그런데 과감하게 정찰 상대방에게 첫 번째 당하지 않았고 예, 방해받지 않으면서 앞마당 멀티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포즈 직구 넥서스를 지키면 기분 뭐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스타트는 배병호 선수가 약간 좋아 보입니다. 일단 네. 포즈까지 먼저 짓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선봉의 역할인 겁니다. 일단 박찬호 선수가 초반에 오드론을 했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 또한 그 오드론이라는 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배병호 선수도 그래서 일단 배병호 선수 네. 진영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상대방 미네랄 가서 상대방 채취하지 못하냐고 자신이 기분 좋게 예, 미네랄 팔 채취하면서 네. 신경 긁어주는 플레이도 괜찮고요. 그렇죠. 일단 슬슬 이제 세 번째 해철이 지어질 지역에 미리미리 프로브가 가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방해는 아쉽네요. 정말 PD로 또 데뷔했나요? 네. 정말 잘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네. 저기 눈이 네. 너무 커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상당히 유연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유연한가요? 부실한가요? 네. 네, 일단 머리 크기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네 그런 취미였었고 네. 일단 뭐 도재욱 선수 3회 처리를 좀 방해하는 플레이가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뭐 왠지 도재욱 선수 하면 적의 병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질럿더라고요. 그런 위용을 보여줄 만한 그런 느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배병호 선수 입장에서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자 하는 배병호 선수는 가장 기분 좋은 출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회 처리 방해 한번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글링 생산도 없이 해처리 지었다라는 거 약간 도재욱 선수가 이렇게 시간 준 거 조금은 좀 아쉽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느슨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운영을 좀 펼치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 자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재욱 그렇습니다. 선수. 뭐 그런 자신감, 물량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는 맵이고 또 안드로메다 맵이 스타팅을 가져가게 되면 동시에 세 개의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이 맵에서 27대 17로 저그가 좋은데
초중반까지는 저그가 우세하고 또 중반에서 약간 후반 가기 전까지는 또 프로토스가 또 한번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는 저그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프로토스는 중후반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저히 늘어가는 저그의 멀티와 해처리 수의 물량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현장에 뭐 팬분들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네. 엄청나게 또 많이 와주셨고요. 네, 진짜 이 맵 자체가 차원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프로토스는 값비싸게 알찬 병력들을 힘을 정말 하나하나 비축하면서 겨우 모아요. 그 모임 병력으로 재미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꼭 봐야 되는 도지혁 선수이고 반면에 배병호는 버티고 버티면서 7시 멀티 말씀하신 3개까지 가게 되면 프로토스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정찰 시도를 좀 들었던지 봉사하기 위한 배병호 선수의 서블링 결국 잡아줬고요. 자, 배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후반의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SK텔레콤 T1의 프로토스들 뭐 프로토스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도재혁 선수, 김태경 선수가 주로 잘하는 것이 뭐냐면 중앙에서 힘싸움을 하면서도 견제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엉뚱한 타이밍에 다크템플로 4기 그냥 본진 난입해가지고 네. 중앙에서 힘싸움하는 와중에 그 4기 다크템플로로 막 엄청난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능하기 때문에 배병호 선수같이 후반 능력이 운영 능력이 좋은 선수들한테 그게 과연 통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겠네요. 배병호 선수 후반의 운영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스파이어웨이의 일국시적 네. 해설을 하나 더 펼칩니다. 지금 욕심부리고 있습니다. 저 앞마당 지역보다는 미네랄 언덕 지역에 멀티하게 되면 지키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네. 그렇지만 저 앞마당 지역을 가져가야 언덕 멀티와 7시 라인으로 이어지는 3개의 멀티가 안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몇 번 정도의 위험한 타이밍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냈을 경우에 조지혁 선수가 감당할 적의 물량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전에 컷에 의해 뭐 다크로 괴롭힌다던가 드랍을 간다던가 리버의 견제 이런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여러 가지 그 배병호 선수의 움직임에 도지혁 선수는 일단 한번 당한 바가 있습니다. 버터를 통해서 오버로드 사냥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를 더 잡아주게 하나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 도적 선수. 자, 지금 두 개의 컷에요. 자, 이게 한 마리라도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또 도재혁 선수 또 불안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렇죠. 지나가야 됩니다. 네, 오버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두 개 잡았으면은 만족할 만큼의 성과였었고요. 네. 일단 최근 저그의 대세 빌드가 되고 이제는 거의 기본적이 됐습니다. 예, 일단 스파이어 레어 빨리 가면서 올려서 예, 스컬즈로 뭐 커세어 잡아주고 히드라 가는 업그레이드 미리미리 히드라 해주고요. 또 그것에 대항해서 프로토스 역시 커세어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공급까지 해주면서 커세어를 안전하게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한 일정 7, 8개 정도는 돼야 일단 또 커세어가 바깥 지역을 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뮤탈리스가 이제 등장을 해서 서서히 앞마당을 준비를 합니다만 뒤쪽에서 커세어 나옵니다. 서울즈와 더블러스 같이 구경하는 배병호 선수. 자, 이번 거는 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는 좀 위험한데요. 이 정도는 네. 이거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커세어 잡혔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프로브만 강제화되게 지면서 약간 좀 시간을 끌었는데요. 일단은 저 뮤탈리스크를 살려가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3-4킬 정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배병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그러면서 라바비한테 동시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도재혁 선수 성장을 했네요. 예전 같으면 커세어 뭐 한두 개 잃어가지고 저 뮤탈리스크 견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야, 오늘은 안정적으로 일단은 막아주는 데를 성공을 했고요. 자, 막아주면서 네. 넥서스 하나 더 워프. 네, 원래 정말 인터넷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도세어 도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시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잡히더라도 알 수 없는 물량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건데 네. 오늘은 그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대처하면서 도지혁이 힘을 보여줘야 되고 일단은 히드라로 넘어가면서 제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 스포 콜로니를 앞마당에 두 개 지어주고 앞마당 지역의 오버로드를 모아주는 판단 좋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방비를 한 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준비합니다. 뮤탈리스키 그리고 스컬지 배병호 선수 올라가 중간 지역에서 마주칠 듯 일단 먼저 두드립니다. 뒤쪽에 스컬지 일단 여기서 방향! 스컬지 이러면 또 막았어요. 와, 수비 좋아요 도재욱. 네, 특히나 커세어의 운영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커세어 매번 흔들리면서
항상 불리하게 경기를 괜히 좀 시작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배병우 선수가 못하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유리한 건 아닙니다. 7시 앞마당 멀티와 미나라 멀티를 예전부터 돌리고 있던 배병우 선수 이제는 7시 본진 지역에 해체를 피면서 계속해서 저그를 강성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한번 나갈 때 큰 피해 못 치면 저그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그 약간 벌어질 수 있는 격차를 좀 더 좁히기 위한 움직임. 일단 도적 선수는 12시 지역에 프로벨을 갖다 놓은 상황이 됐고요. 자, 그리고 리버. 그 리버가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도재욱 선수 컷헤어 운영은 좋았는데 이제 01업도 됐기 때문에 저 정도의 뮤탈리스크와 그 스커지로서 도재욱 선수의 컷헤어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걸 도재욱 선수는 히드라리스크가 버로우됐다가 팍 튀어나오면서 셔틀 잡아주는 플레이 이런 것만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 12시 지역 멀티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셔틀 앞서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네. 네, 이럴 때 그럴 수 있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12시 멀티를 정착하기 전에, 네, 미리미리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당장 저그가 12시 멀티를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자, 서그, 일단은 위치만 한번 파악을 한 채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배병호 선수 7시 지역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열을 되찾고 해철에 두 개 더 펼치면서, 5시 지역뿐만 아니라 7시 지역에도 해처리가 3개가 됐습니다. 지금 서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저그가 유리합니다. 네. 그래도 이런 리버로 좀 견제한다거나 일꾼 피해를 줘야 되는데 서로 힘을 키워나갈 경우에 재생 능력, 확장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저그가 프로토스보다 빨라요. 그렇죠. 일단 12시 멀티 안정화시키면서 지금 당장 리버 두 개 드랍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변수를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저 이동하는 데요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위치가 설마! 좀 애매합니다. 네. 일단 억수로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아슬아슬 위치에서 배병할 때. 네, 약간. 아, 아슬아슬 잘 피해갔네요. 네, 일단은. 보는 사람 정말. 근데 봤죠? 봤는데? 딱히 갈 지역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스포츠도 그렇죠. 있고, 스포콜러도 있고. 본진밖에 없어요. 자, 아래쪽으로 가는데 일단 다크. 오버로드로 뻔히 봤고요. 스포콜러도 있고, 본진 쪽에도 오버로드 스피드업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주긴 어렵습니다. 아, 바로 있습니다. 다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포지션. 나오자마자 다크. 그렇죠. 해줄 한 번. 해보고 당합니다. 네, 이런 플레이가 중앙 지역에서 교전하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와 이거 진짜 오히려 발이 꽁꽁 묶인 그런 기분이 들 텐데요. 네. 물론 이후에 한번 크게 한번 나오겠지만 기초 공사를 잘 지어놔야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혀 놔야 자신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유닛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비가 너무 좋아요 배병우. 그렇죠. 배병우 선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도적 선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다크. 그리고 도재혁 선수 지금 12시 멀티를 해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결국 지금 스타팅 멀티를 줬단 말이에요. 배병우 선수에게. 도재혁 선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추가 멀티를 가져갈 것인지 네. 아니면 물량 뽑아가지고 중앙에서 한번 쭉 치고 나갈 것인지. 자 일단 뭐 공일업된 병력들을 모아놓고 네. 있습니다. 양 선수 이제 저그 배병우 선수는 공방일업된 히드라 리스크. 그렇죠. 이미 상황 자체가 배병우 선수는 공격을 갈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농사 잘 지어놓고 갑자기 병력 다 모아서 정면 뚫으러 간다라면 정말 이상한 경기거든요. 웃긴 경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고 버티면서 힘을 계속 키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도이지엘 선수는 한 방 크게 모아서 나오면서 셋이 멀티를 이어가면 되고 이런 플레이 계속 나와야 돼요. 아, 저 하나의 드론을 잡기 위해서 아주 큰 힘을 한번 써봤는데요. 네, 대응이 빨라요 지금 배병우. 이런 식으로 도재혁 선수가 견제 아직 견제도 이렇다할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중앙 진출 병력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몰살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재혁 선수 추가 멀티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병력들 한번 모아놨습니다. 일단은 자 배병호 선수 병력들은 9시 지역에 집결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셔틀도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리버 두 개 태우고 템플러와 질럿 드라군이 있게 되면 레어 단계에 히드라까지 상대할만 하거든요. 그리고 처리가 네. 와 다녀의 넷 뭐 앞마당 그리고 본진 드론 계속 나오고 있고 7시 미네랄 멀티까지 해서 에볼루션 챔버 3개에 예, 최근 본 경기지 가장 고유한 저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그의 해처리가 12개예요. 저글링만 뽑아도 벌써 라바가 몇 개입니까? 아 여유가 있거든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일단은 셋이 넥서스를 워프하면서 갑니다. 일단은 자 나오자마자 잠시 뒤로 빼야죠. 옵션 조금만 뒤로 빼서
조금만 뒤를 빼서 싸우면 싸울 만합니다. 자, 약간 뒤쪽. 자, 뒤쪽. 자, 뒤쪽. 아, 일단 5점을 잡았고 5점밖에 없어요. 자, 스톱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스톱으로 그 빈틈을 배웁니다. 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더 이상 지출 못해요. 자, 뒤쪽 올라갑니다. 도려 5점 없어요. 야, 5점 없죠. 이게 뭔가요? 그냥 뒤쪽으로 다 족수 막 나오면서 이범은 아무것도 다 잡혀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도적 선수가 상대방 기지쪽까지 가준 꼴이 됐어요. 딱 럭커 나와서 이제 싸워볼만 하겠는데라고 생각될 때 상대방이 와주면서 아 도지호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백원 선수 위쪽 올라갑니다. 하이탭 블라킹 버스고 지금은 도지호 선수가 오버로드를 사냥하고 있습니다만 앞뒤로 계속해서 공격대로 위쪽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아, 이제 더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들어가도 되고요. 되겠는데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배병호 이거 다 잃어도 해처리 12개에서 네. 병력들만 뽑아내면 야 압도적인데요. 6.5도 아직도 없고요. 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바에서 변태에서 올라가 준비하고 있어요. 목적은 또 없습니다. 못 맞습니다. 스톰이 막 무한대로 터지지 않는 이상 이 병력들 맞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계속 올라갑니다. 배병호 승기 잡고 이 끝에 쭉쭉 뚫어주고 있어요. 배병호 야 진짜 저그를 시원합니다. 예 가만 안 두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올라오는 배병호 선수 이미 앞마당을 거쳐서 병력들 나눠서 상대편 위쪽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템플러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잡혔고 질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버티다 진실에 도대호 연달아서 두 명을 못 이기게 만들어요. 양 팀은 그런 거를 돈을 쓰고 못 봐요. 페레고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그 스타팅 멀티를 주게 되면 못 막습니다. 가스가 다섯 개거든요. 배병 선수 너무나도 부유한 플레이 놔두면 안 됩니다. 적은 놔두면 이렇게 돼요. 그럼요. 한 번에 세 개의 멀티를 동시에 가져가 버리고 12시 선반을 가져가는데 하나 개인 베이스로 마무리 주고 자신은 세 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도지혁 선수 흔들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에이스 두 명이 T1 에이스 두 명이 연달아서 무너졌습니다. 차봉끼리 대결을 통해서 배병호 선수가 상대 전적 2대0으로 벌려버렸어요. 야 도재욱 선수를 2대0으로 벌릴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될지나 됩니까? 자 그만큼 배병호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연달아서 좀 보여줬습니다. 자 도재욱 선수가 무너짐에 따라 지금 T1 프로토스는 둘이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좀 깜깜해서 네. 좀 어두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KT5 매디니스에는 아직까지 이영호 선수가 남아있다는 게 야 SK텔레콤 T1에게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배병호 선수가 도정 선수를 잡고 계속 매디니스 SK텔레콤 T1 상대로 2대1로 앞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